네, 안녕하십니까.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겨울 백패킹을 따뜻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요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운 부티와 다운 팬츠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편리성, 그 다음에 경제성, 또 유연성,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백패킹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산에 백패킹을 가면서 술과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조금 적게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같이 가는 동료들이 또 음식을 많이 갖고 오고 그러면 제가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싸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음식을 싸가서 밖에서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고 또 술을 마시고 하면 춥습니다. 추우니까 이제 쉘터를 가지고 가고 그 쉘터 안에서 이제 리액타 이런 것들을 켜죠. 그러면 이제 안에 훈훈해지니까 견딜만 합니다. 근데 이제 쉘터가 없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또 쉘터가 있더라도 이제 리액터의 가스를 아껴야 되는 그런 경우라 그러면 이제 안에 이제 쉘터 안에서도 추울 수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는 엄청 춥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즐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주로 추우냐? 하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체는 이제 우리가 다운 패딩 두꺼운 것도 가지고 있고 또 옷도 여러 개 껴있는데 보통 하체는 그렇게 옷을 입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뭐 이제 한참 춥다 그러면 안에 네이 하나에다가 이제 바지 입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박배낭을 지고 캠프 사이트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땀이 나서 그 네이도 젖고 그렇게 됩니다. 바지도 젖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바지나 네일을 벗어버리고 이런 그 다운 팬츠를 입게 되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엄청나게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 텐트 밖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텐트 안에서 그 침낭 속에 이걸 입고 들어가도 훨씬 따뜻합니다. 그래서 약간 얇은 침낭을 가져가더라도 그 약간 부족한 그 보온 성능을 이그 다운 팬츠나 아니면 그 다운 부티가 충분히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상당히 우리식, 한국식 백패킹 문화에서는 특히 동계에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술을 많이 마시고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또 때때는 스테이크도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DNA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선 그 시대의 그 풍속도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이거 한번 보시죠.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 술도 마시고 있어요. 이게 누가 그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풍속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누가 그린지 알아요? 그 밑에 보면 낙관이 있습니다. 김홍도라고. 그래서 이게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양반은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하인은 고기를 굽고 기생은 술을 따릅니다. 이게 거의 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이런 것을 산에 가서 공기 맑은데 이렇게 앉아서 고기 구워 먹고 술 먹는 거는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다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부티라는 겁니다. 다운 부티라는 건데, 예,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뭐 이런 거나 또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운이 들어가 있는 펜스입니다. 근데 이 무게가 두 개를 다 합쳐봐야 350g, 대부분 350g 미만입니다. 뭐, 다운으로, 고급 다운이 들어가는 제품들은 뭐 거의 250g 미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실 250g 무게를 더 가지고 가더라도 사실은 큰 부담은 아닙니다. 250g이니까. 소주 반병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소주는 한병 정도 되나요? 한 병도 안 되거든요. 그 정도 무게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가면 훨씬 편하죠. 또 이걸 가지고 가면 조금 더 얇은 침낭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하 20도짜리 침낭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이 영하 한 10도 정도 또는 뭐 12, 3도 되는 거를 갖고 가면 그 침낭의 무게는 그렇게 하면 대부분 200g, 300g 줄어듭니다. 예. 내가 20도짜리는 10도짜리 정도로 낮춰서, 그러니까 더 이제 내한온도를 높여가지고 갖고 가게 되면, 거의 들의 충전량이 보통 200g, 300g 차이 납니다. 그렇다 그러면, 유용성에 있어서는, 예, 이런, 부티하와, 이게, 우모바지라고 그러죠. 또는 뭐, 다운팬츠라고 그러는데, 다운팬츠를, 예, 가지고 가더라도 무게차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연함이 생기죠. 뭐냐면, 이거는 밖에서도 입을 수 있고, 텐트 밖에서도 입고, 따뜻하게 야외 활동을 할수 있고, 또 이걸 입고, 침낭 안에 들어가면, 침낭의 보온 성능을 보완해주고, 예, 이래서 이제 이게 저는 상당히 편리한 또는 편의성이 높고 유연성이 있는 이런 장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다운 팬츠 가격은 뭐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침낭이 영하 10도짜리에서 영하 20도짜리로 올라갈 때는 거의 15만 원, 필파원 700 정도 되는 걸한 15만 원 차이 날 겁니다. 그리고 800 이상 되면 2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다운으로 만든 다운 팬츠나 다운 부티를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더 경제적입니다. 이게 이제 다운부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요새는 이 밑에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천입니다만은 밑에 고무창이 붙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도 뭐 신고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밑에가 예, 이 밑창이 더러워지면 침낭 안에서 이거 쓰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서도 좀 그렇고요. 텐트 안에서 이제 이거 신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렇긴 합니다. 제품 이름에는 이제 다운이라는 게 들어가서 원래 거위털이나 오리털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게 다운이 들어간 것보다 저는 합성 충전재가 들어간 거, 그러면 프리마로프트처럼 비싼 것도 있고, 지로프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합성 충전재가 들어간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합성 충전재가 들어가면 가격이 굉장히 싸집니다. 다운이 들어가면 뭐 거나 이런 것들은 한 15만 원 넘게 가죠. 지금 뭐 제로그램인가 국내 회사에서 나온 것도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합성 충전재로 들어가면 대부분 다 2, 3만 원이고 부티 양입니다. 그럼 비싸봐야 글쎄 한 6, 7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이 들어간 팬츠는 좀 비쌉니다. 그렇지만 뭐 합성 중지대 들어간 거는 이것도 7, 8만 원에서 10만 원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개다 합쳐도 얼마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합성 충전재가 들어가면 또 하나 또 장점이 생깁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다운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나갑니다. 두개다 사게 되면. 근데 뭐그 무게 차이라고 해도 100g 잘안 됩니다. 예, 100g. 왜냐하면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간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무게 더 나가고 또 약간 더 패킹 사이즈가 커집니다. 합성 충전재가 들어가면. 근데 뭐 가격이 싸고, 무엇보다, 다운은 이제 이걸 이제 밖에서 신고, 겨울에, 눈밭에서 신고 다니고 또 뭐, 텐트 밖에서도 신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흙이나 뭐 먼지나 이런 거야. 그러면 세탁을 해야 되는데, 다운은 세탁할 때마다, 필파하고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세탁 방법도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이런 합성 충전대로 막 갔다 와서 조금 더러우면 막 빨아도 되니까요. 세탁해놓고 막 돌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더 두껍고 따뜻한 침낭을 사는 돈에 조금을 아껴서, 이런 거 이제 다운, 팬츠나 다운 부티를 구매하시면 텐트 안과 밖에서 또 침낭 안에서 겨울에 훨씬 따뜻하게 야외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